여러분, 안녕하세요. 산나물약초버섯 TV입니다. 오늘은 제가 개망초꽃밭에 왔습니다. 개망초꽃밭. 여기 묵밭인데, 완전히 개망초꽃밭이 되어버렸습니다. 묵밭이. 한번 보세요. 개망초. 꽃도 예쁘잖아요. 그죠? 개망초꽃이 이렇게 예뻐요, 여러분. 이름이 좀 개망초라는 이름이지만은, 꽃도 예쁘고, 나물로도 약성도 있고, 묵나물로 굉장히 좋습니다. 이렇게 푸짐한 곳에 와서 묵나물 채취하면, 어린 순 채취하면 금방 붙겠습니다. 개망초. 여러분, 꽃 한번 보세요. 이 야생 꽃은 자세히 보면은 정말 그 특별한 어떤 아름다움이 있습니다. 개망초 꽃입니다, 여러분. 이밭 전체가 완전 개망초 꽃밭입니다. 그리고 개망초와 망초 구분하기가 참 힘드는데, 지금 여기는 망초가 이렇게 아직도 독야청청 하고 있습니다. 꽃필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마냥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. 망초. 망초도 효능이 많으면서 나물로 맛이 좋습니다. 묵나물 해 드셔도 좋습니다.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망초가 꽃이 훨씬 늦다는 걸알수 있고, 지금 개망초는 꽃이 만발하였는데 망초는 아직도 이렇게 자라고 있고, 이 잎이 확실히 좁고 길고 뾰족하죠. 그런데 이 망초는 잎이 약간 넓으면서 덜 뾰족하잖아요. 그죠? 그리고 꽃이 개망초가 일찍 핀다는 거. 예, 망초는 아직 이러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오늘은 제가 망초 꽃밭에 내려와서 영상에 망초와 이 개망초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